이번은 왼쪽 무릎 통증으로 오셨는데요. 그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무릎 내측으로 위쪽에 있는 대퇴골하고 아래쪽 경골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거의 다 마모가 된 상태고요. 그래서 그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삽입하고 다리가 보시면 약간 휘어져 있는데 휘어져 있는 것까지 같이 교정할 수 있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오늘 시행할 예정입니다. 특별히 오늘은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로봇 기구를 이용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 드디어 무릎 수술이 시작됐는데요. 오늘 받을 인공관절은 다 닳아버린 연골 대신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겁니다. 오늘만 지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봄날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. 긴 수술 시간이 지나고 하나, 둘, 셋. 고개 들지 마세요. 어머니는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? 지금 좀 어때요? 수술한 다리? 아직 간 거 없어요. 마취가 덜 풀려서. 머리 큰 많이 달아난. 수술하는데 고생 많았네. 예. 요 무릎이 수술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. 기분 좋지 뭐.